사람들은 성공한 투자자의 말을 듣고 주식을 삽니다. 그들도 돈을 법니다. 왜냐고요? 지금은 강세장이니까요. 원칙이 옳아서 돈을 번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이 다 같이 오르니까 돈을 번 겁니다. 세상 일은 내가 잘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기보다는 그저 좋은 시기에 좋은 장소에 있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스토리텔링이 붙습니다. 날씨 투자가 먹히는구나. 이렇게 돈을 번 사람들의 세로토닌 수치는 어떻게 될까요? 상승하겠지요. 신뢰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썰을 풀겠지요. 이런 식으로 강세장에서는 세로토닌이 사람들 사이에 전염됩니다. 주변에서 너도 나도 주식으로 돈을 버니 이제 어떻게 될까요? 슬슬 포모 현상이 나타납니다. 나만 뒤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현상입니다. 인간에게는 일종의 군집 스위치가 있습니다. 다수와 함께 움직이면서 동질감을 느낄 때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낍니다. 혼자 동떨어진 개체로서 나가 아니라 더 큰 무언가의 일부로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요. 이 단계로 가면 주식 대세론이 판을 칩니다. 시장은 대세 상승의 초입에 접어들었을 뿐이다. 앞으로 한참은 더 오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반드시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등의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주식 한 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어딘가 현실 감각이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아직 주식을 사지 않은 위험추구 성향이 낮은 사람들이 이제 흔들립니다. 위험추구 성향이 낮다는 건 가진 것을 잃기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재산은 결국 상대적입니다.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다들 돈을 벌면 나는 상대적으로 뒤처지게 되지요. 위험 추구 성향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남보다 뒤처지는 걸 못 견디기 때문에 이들도 주식 투자에 뛰어듭니다. 그때가 강세장의 끝입니다. 강세장이 지속되면 다들 고민을 합니다. 언제 빠져나와야 하나. 고점에서 주식을 팔아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은 건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시장이 상승을 멈췄고 누군가는 주식을 팔았습니다. 누군가는 아직 아니라고 하면서 보유하고 있겠지요. 위험추구 성향이 가장 낮은 사람들까지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으니 더 살 사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매도 압력이 더 강해지면서 주가는 하락합니다.